여러분들, 억지로 웃으면 그래도 몸에서 엔돌핀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그 영상 한번 꼭 봐주세요. 웃음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엔돌핀과 어떤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꼭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 꼭 봐주시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 치료도 효과가 있는데, 또 우리가 억지로 웃으면서 왜그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그 미소 우울증 있잖아요. 억지로 웃음으로써 스스로 우울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 이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 둘다 억지 웃음인데.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웃음의 효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웃음 치료 아실 거예요. 사실 저는 오래전에 웃음쇼 그 강사님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내내 손발이 오글거려요. 무슨 얘기냐면 막 억지로 막좀 어색하게 막 계속 웃게 하고 본인도 막 웃으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따라 웃긴 하는데 뭐 손발이 오글거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요. 계속 따라 웃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정말 가뿐한 느낌을 느껴요. 바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억지로 웃는 것조차도 우리 몸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좋은 뇌 호르몬, 행복 호르몬, 아시다시피 엔돌핀을 많이 분비시켜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웃음 치료는 확실하게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한테서도 웃음 치료를 해보면 훨씬 더 통증을 잘 견뎌내고 또 면역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웃음 치료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미소 우울증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그 감정 노동자들 있잖아요. 서비스업 갖고 계신 분들이, 물론 저희 같은 의료계에 있는 분들도 감정 노동자예요. 간호사들, 의사들, 또 많은 그 의료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 다 감정 노동자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객들을 대하다 보면 웃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속은 사실 기분은 안 좋은데 억지로 웃음을 짓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입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미소 우울증이라는 것이 걸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억지 웃음이고 웃음 치료도 억지 웃음인데 왜두 개가 다르게 나타나느냐? 하나는 행복해지고 하나는 왜 우울증이 되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간은 참 희한해서요. 똑같이 웃음을 줘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웃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몸에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영상이죠. 거기서도 그 아비올라 켈러 교수가 그 연구한 자료를 보면, 그렇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 스트레스가 내 몸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정말로 사망 위험률이 증가한 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도 나는 스트레스가 나의 몸을 많이 망가뜨리지 않는다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사망 위험률이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은 사람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인간은 정말 특이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몸의 작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라는 거죠. 또 다른 영상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스트레스에 대한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꼭 보시면 좋은데요.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 제이미슨 교수가 쓴 논문이었죠. 그 논문에 보면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알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우리 긴장시키는 호르몬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를 더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더 각성시켜주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하는 순간에 실제적으로 몸에서 더 이롭게 작용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이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인간은 도대체 이 동물과 다르게요. 이 생각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확확 바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대충 이제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소 우울증을 가지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억지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웃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웃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몸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 치료라는 것은 내가 인식을 바꾸고 시작합니다. 내가 신나게 웃음으로써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웃으면 정말로 내 몸속에서는 예, 엔돌핀이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나의 면역력도 증가하고 나의 통증도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식 전환이 결국은 나의 몸의 호르몬도 바꾼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웃는 미소 우울증과 웃음 치료를 했을 때그두 가지를 임상적으로 호르몬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비교한 논문은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앞에 그 선행 연구들을 보면서 충분하게 과학적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어떠한 컨셉이 바뀌는 순간에, 인간의 인식이 바뀌는 순간에 우리 몸의 호르몬이 바뀐다는 사실,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러한 생리적 반응이 바뀌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억지로 웃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냐? 내가 지금 웃는 것이 물론 상대를 위해서 억지로 웃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웃음으로써 나의 몸의 생리적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웃어보세요. 그러면 나를 먼저 생각하면서 웃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순간에 나의 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리적 유형이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사실. 그와 함께 예, 상대편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웃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빠져 있고 오로지 상대만을 위해서 웃는 것은 예, 정말 미소 우울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활짝 웃음으로써 나의 먼저 감정과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인식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건강한 웃음이 될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활짝 웃는 또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